네, 오늘 전문가들 하락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ISC 주목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창원 부장, 하락장에 에코프로BM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일론의 서영훈 전문가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포커스 HNS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뷰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하락장 전망하면서 레이저셀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창원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아무래도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좀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잭슨홀 미팅 앞두고 이제 파월 의장 이제 멘트를 앞두고 나서 시장에서 좀 긴장감들이 더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전일장 기준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은 이제 잭슨홀 8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이 이제 이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상방과 하방이 좀 제약되는 양상이 나올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미국장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엔비디아가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악화되긴 했지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차지하는 시가총이 크다는 점 생각해봤을 때 결국은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들에게 한 번 더 관심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소비보다는 투자 모멘텀에 관심을 좀 더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반도체에 있어서 소비라는 것은 뭐 재고에 대한 얘기고요. 투자 모멘텀이라는 것은 뭐 AI 반도체와 같은 이제 새롭게 이제 형성되는 것, HBM과 같은 새롭게 형성되는 것에 대한 투자 모멘텀에 조금 더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시장에서 조금 이제 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있었던 뭐 초전도체, 맥신, 그다음에 뭐 천일염 이런 식으로 빠른 관점에서 움직이던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떨어 질 수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2차 전지 관련주와 같은 이제 기존 주도 업종들에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까지도 관심을 좀 열어놓을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비보다는 투자 모멘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자,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11시에 뭐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될 건데요.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도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발휘가 됐고요. 또 그 소장 그 콜린스 보스 연준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한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고 기술주 위주로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 시장도 일단 오늘은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환율이 20원 정도 급락을 했거든요. 최근에 거의 2주 동안 올라온 걸 하루 만에 이제 급락시키면서 외국인들이 현물과 그 선물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매수를 할 때 종목들을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포스코링스, 네이버 이렇게 이런 그 반도체랑 그 2차 전지 그리고 AI 관련주를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HN 등 2차 전지를 매수를 했다고 봤을 때는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는 확실히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 재장 쪽에 그 주도주를 좀 외국인들이 선호한다는 거 봐서 이렇게 그 잭슨홀 미팅의 경계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조정받을 때 주도주 위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심상치 않은 게 지난 2월 16일 그 FTSE ET100과 ET50 지수 편입 이후로 어제까지 대략 한 1조 5천억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 시가총액 1위인데도 불구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빈기상승이다. 이제 2월 16일 같은 기간부터 16일부터 어제까지 같은 기간에 기관들은 1000억밖에 안 샀거든요. 그 외국인들은 지금 에코프로가 FTSE 그 본지스에 편입이 된 것도 지금 확정됐고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는 8월 말에 이제 MSCI 지수에 대한 수급이 1조 7천으로 들어오고 9월 초에 확정돼서 9월 19일에 이제 FTSE 지수에 따른 수급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대략 한 3조 정도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서
외국인들은 그것까지 보면서 지금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프로 위주로 그 2차전이 조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 나온 얘기가 그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헝가리 데브렌체 CSL 배터리에 대해서 그 환경 문제로 인한 공장 라이센스 조사가 들어간다는 얘기 때문에 오늘 뭐 2차전지 양극 지급들 조정 받았을 때 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오늘 밤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을 또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를 비롯해서 기존 주도주들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사장님. 네, ISC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게 AI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중에서 그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엔비디아에서 이제 AI GPU 향으로 이제 양산형 테스트 소켓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시세가 많이 나오면서 신고가 가격에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횡보하다가 어제 한번 시세가 또 강력하게 분출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가격 들어가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한 9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정도에서는 박스권 매매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네, ISC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네, 코프로비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세 좀 전환이 됐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3분기 때 이제 판가 둔화 우려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45% 정도의 그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럴 때 뭐 양극재 기업들은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지금 포드와의 수익도 계약설이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코스미 신소재도 연말까지 SK 온과 삼성 SDI의 공급 그 계약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난 그 3월 31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양극재 공급 논의가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들어가는 게 그 NCMX 양극재 그 공급 얘기가 있거든요. 이 NCMX 양극재가 에코프로비엠이 그 LG 엔솔에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던 건데 아마 이동철 회장 구속 때문에 이것도 지연된 것 같고요. 3심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주 장거랑 캐파 계획상 기존 양극재 없지만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에코프로 비엠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에코프로 비엠과 LG 에너지 솔루션 간의 그 공급 계약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비엠은 현재 30만 원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그 30만 원 강력한 지지 라인에서 이건 또 세계 기관들이 교차 매수를 하고 있고요. 8월 3일부터 어제까지 2,121억 순매수를 했고 급등이 실었던 지난 7월 18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이 8,713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물량 상당히 들고 있고 기관들도 이제 저가 매수를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판단에서는 지금 조정 구간에서는 잘 잡으시고요. 개인적으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정 시가총액은 적정 주가는 한 65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반기 양극재 기업에 대한 공급 기대감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